삭제를 하면 괜찮겠죠? 네. 아무것도 제가 지금 들어가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왜 백지영 씨 노래가 생각이 나지? 그 총 맞은 것처럼. 아, 네. 살짝 여기 지금 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총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런 스펙터클함을 또 즐기는 게 저희 지금까지 참 많은 일, 많은 일을 겪어왔죠? 네. 그렇죠.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또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는 걸로. 네. 날씨가 우중충하면은 항상 좀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날씨 굴하지 네, 않고. 맞아요. 활기차게 방송 전달드리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소연 씨는 개인적으로 날씨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네. 날씨를 많이 안 탄다고 느꼈는데,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전 O형이라고 했죠? 네네 맞아요. 저는 B형이거든요? 근데 날씨를 엄청 타요. 정말요? 네. 제가 참 의외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제가 약간 허당기가 있는데 비 오는 날만 되면 약간 좀 악마가 되는 악마가 되는 네네.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면 비가 오면은 막 너무 우울해지고 막 능률도 안 오르고 몸도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약간은 좀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서 견뎌내는데 또 비 오는 날 같이 우울함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우울함을 빨리 털어버리고 네, 좋아요. 즐겁게 방송을 네. 다시 시작해보도록 네, 좋습니다. 와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미스터 구구님께서 이상한 채널의 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어제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로 계속 방송을 했는데 그리고 그 방송한 것을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에 올렸는데 우리 서채우님인가? 서채우님께서 유튜브밖에 안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네. 이미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셔서 네. 비밀번호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 방편으로 이 채널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네. 스트리밍만 하고 지울 겁니다. 스트리밍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스트리밍으로 즐겨주시고 바로 블록미디어에 올라갈 거니까 재방송은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조만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다시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가 가장 큰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신고를 당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고생을 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우리 소연 기자가 또 씩씩하게 잘 같이 해줘서 고마울 따름인데 또 둘이 하니까 힘이 나지 혼자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또 기분 좋게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자, 함께 참여해주시던 네. 많은 분들 다시 채팅방에 네.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립습니다. 바랍니다. 너무 그리워요, 구구님. 빨리 다른 분들도 좀 모셔와 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어쨌든 힘을 내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요 뉴스와 코인 살펴볼 거고 짧게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의장이 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수가 반에 반토막이 되어버렸지만 하지만 여전히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찾아주고 계시니까 힘을 내면서 자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저 약간 이상한 몸짓해가지고 순간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다 따라하다가 순간 이상한 몸짓을 해서 네,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가. 네,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마이크를 바짝 가까이 갖다 대면은 좀 더 잘 들리시겠죠. 첫 번째 소식, 네, 블록체인 허브 공약 후보에 관한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미국 민주당 후보자 제리드 폴리스가 콜로라도 주지사로 선출됐습니다. 폴리스는 현지 시각 6일 열린 미국 중간선거에서 콜로라도 주지사로 당선됐는데요. 그는 지난 여름 출마 의사를 나타내며 당선 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정책으로 공언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폴리스가 콜로라도를 미국의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과거에도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은 있지만 네 그러나 폴리스처럼 선거 공약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지목한 정치인은 사실상 없어왔는데요. 그는 이번 선거 캠페인을 진행한 기간 내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 곧바로 전달드립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법적화폐 연동 암호화폐 발행 반대라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최근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법적화폐의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 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세켈과 연동된 암호화폐 디지털 세켈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부적합하다며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손꼽히는 나라 중 한 곳인데요. 네, 블록체인 네. 관련해서. 하지만 네, 법정화폐 연동한 암호화폐 발행에는 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블록체인은 인정하지만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네.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는 되고 아빠는 안 돼, 아빠는 되고 엄마는 안 돼 이런 거 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사실 이 블록체인과 네. 가상화폐를 불가분의 관계라고 맞아요.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쪽은 키우고 한쪽은 맞아요. 제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너무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좀 기존의 그 전통적인 것들은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상상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중앙은행도 겪고 있고 뭐 나라별로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곧 해결이 될 거라고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기자는 어때요? 저도 지금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블록체인의 네. 우호적인 그런 뭐 뉘앙스를 많이 취해왔는데요. 네. 게다가 이스라엘 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맞아요. 그런 나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못 들으셨겠지만 네. 저희가 이스라엘과 인도하면 막 똑똑한 사람들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만큼 좀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주기를 응원을 합니다. 뭐 한국은 물론 응원을 하고요. 네. 그럼 다음 소식 바로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사법부가 현지 시각 7일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심 스와핑 공격 관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 고위 관계자 세미 타라지는 심 스와핑 공격으로 인한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자들이 약 99%의 심카드를 구입해 1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심스와핑 공격이란 통신사를 속여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범죄자들의 심카드로 훔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훔쳐낸 전화번호를 가지고 여러 계정을 침해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암호화폐 지갑도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암호화폐 여러 가지 문제도 네. 지금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여러 가지 또 제재와 규정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더 많이 보완되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어떤 거에 의미를 두고 싶냐면 만약 정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쓸모가 없는 거였다면 이렇게 뭐 규제를 한다, 뭐 법제화한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련된 뉴스인 것 같네요. 역시. 네, 여기서도 이제 사실 네.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뭐 성장통 말씀해주셨던 네. 그런 뭐 일환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무엇인가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꼭 네. 여기 뒤따르는 수반된 문제점들도 맞아요.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함께 보완된다면은 더욱 성장이 크게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TV를 보다가 돌벽지를 만드는 분을 인터뷰를 봤는데 네네. 지금은 정말 부자래요 그분이. 어머. 돈을 엄청 버신대요. 네. 근데 우리가 돈을 다 좋아하니까 솔깃하죠. 엄청 버시는데 그분이 네네.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이게 뭐야? 막 실패하고 막 사람들의 편견에 힘들었는데 결국 네.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수요가 엄청 나대요. 역시 그걸 보면서 저는 또 그렇지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네 이런 뉴스들 저는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잠깐 채팅방 다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양우성님께서 와주셨어요. 오, 네, MC 구구님께 아 MC 구구 이렇게 미스터 구구님께서도 계속해서 채팅방 네. 지금 활용해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미스터 구구님 이스라엘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좋은 방향으로 암호화를 발전시켜 주십시형. 형은 뭐죠?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우시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다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비트메인 관련된 소식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선랭차이징에 따르면 비트메인 산하 채굴풀 엔드풀이 중국 신장 지역에 9만 대의 S9 채굴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채굴자들은 이는 비트메인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경쟁을 대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우지한과 비트메인이 지지하는 비트코인 ABC팀이 개발한 ABC 버전과 크레이그라이트의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네, BS 위간의 해시 파워 경쟁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에도 얼마 전에 나와 있듯이 네.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 저희 전달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서 이전 영상들 혹은 기사 봐주시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암호화폐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협은 진대재 한국 블록체인 협회장을 초청해 8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농협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농협은 인재 개발을 위해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는데요. 기업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저희 블록미디어가 있길 그럼요. 저희도 사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사실 교육 자료가 될 수도 네. 있는 걸요. 맞아요. 제 주위에 뭐 소연 기자 주위에도 그렇겠지만 블록체인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 그거 사기 아니야? 맞아요. 비트코인이 그냥 폭락했다는 것만 아시고는 그거 사기 아니야? 그러셨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요. 네, 바라보시더라고요. 네,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는 이거를 모르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네. 했을 때 사실 명확하게 아 이건 이거고 이것 네. 때문에 유명해 지금 맞아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곳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저희가 좀 토방하는 게 뭐 가격을 저희가 굿모닝 비트코인을 통해서 흐름을 전해드리지만 사실 가격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네. 그 뒤에 있는 기술이나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기술적인 면에 대한 공부가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그게 근데 어렵거든요 사실 기술이면.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도 문과이기 때문에 문과죠. 네, 네 문과. 저희가 문과라서 그런지 아니면 기술 자체가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맞아요. 이해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과학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과학자들도 본인의 분야만 알더라고요. 뭐 천문학자면 천문학에 관련된 것만 알고 생물을 또 공부하고 네. 새로운 지식을 아는 거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항상 방송을 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들었는데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꼭 문과는 몰라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융합형 인재여서 기술에 네. 대한 이해력과 네. 전달력을 바탕으로 네, 좋은 내용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융합형 인재가 되어가고 있는 네. 미디어입니다. 원조격인 블록미디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구구님께서 나중에 암호화폐 상세장이 오고 보편화되면 블록미디어를 따라가기 위한 돌파리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네 이게 사실 블록미디어만 있는 것도 사실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려면 미디어의 환경이 형성이 되려면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럼요. 저희도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이 무한한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문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서로의 의의를 지키면서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의의를 지금 배반당에서 스트리밍을 못하고 있죠. 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저희 네. 어떤 뭐 우리가 네. 저희의 실시간 라이브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래 무풀보다 악풀이거든요. 네.
그렇고 맞습니다. 또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방송 시청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저희의 방송을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저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라도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경제 논리를 네, 생각해보면서 뉴스는 네. 끝인가요? 지금 네, 비트코인 선물 관련된 한 소식이 있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12월물이 전날 대비 95달러 오른 6,51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XBT 12월물은 전날 대비 82.50달러 오른 6,500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두 상품은 앞서 6월 29일 각각 5,000달러 그리고 5,897.50달러로 최저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뉴스 전달드렸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펴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앞을 좀 내다보는 그런 면에서 도움이기 때문에 챙겨보시는 게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린 거고요. 우리 양우성님께서 운전 중이라 채팅도 못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운전 중이시면 네. 저희 방송을 일단 켜놓고 운전하신다는 건데 네. 네. 8명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라고 네 저희가 어차피 다시 그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을 통해 올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짧게 또 전해드렸던 이슈예요. DC 핀테크 위크가 조지타운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의장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네. 사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의장은 그동안 꽤 많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더 그런 발언을 좀 더해준 건데 네. 대표적으로 이분이 최근에 했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결코 달러화를 대체할 수 없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안정된 통화가 없는 3분의 2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채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비록 암호화폐가 세계 최고의 통화가 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여기에 존재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블록체인 산업의 모든 측면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상품의 승인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네. 20년 전 인터넷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초기 미국 의회가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대표적인 우호론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미스터 구구님께서 기술 지원과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켜가는 것 같은데 너무 시장이 잠잠한 것 같아 맴이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기자? 지금 네. 사실 시장이 크게 엄청 오르지도 네, 잠잠하죠. 떨어지지도 않고 맞아요. 굉장히 빠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다현님께서 지은이 누나 왜 이렇게 예뻐요? 아 이분은 제 원래 채널 구독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예쁘니까 블록미디어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팬분을 포섭하셨습니다. 네, 저희 팬을 블록미디어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미디어 채널 구독도 해주시면 거기서 예쁜 모습을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럼요. 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CFTC 위원장이 자 DC 핀테크 위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핵심은요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산 원장 기술이 특정한 규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동화를 통해 규제 당국은 기용을 절감하면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이런 얘기를 더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요. 소연 씨 운전해요? 제가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네. 직접 장롱 면허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운전을 종종 하고 다니는데 네. 제가 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정말요? 네 베스트 드라이버여서 좀 과감하게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운전을 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밤에, 늦은 밤에 좀 천천히 네. 운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 오는 날. 무섭죠. 네,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때는 좀 천천히 운전을 합니다. 그 반대로 좀 도로가 한산하다, 뚫려있다, 날씨가 좋다 그러면은 음악을 크게 켜고 쭉 가시나요? 달립니다. 좀 속도를 내는데 딱 그거예요. 우리가 데이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그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속도 조절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속도 제한이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AI 관련된 이야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두 가지라고 하는 AI와 블록체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AI가 화제가 된 게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 이때 갑자기 확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AI가 정말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모든 기술에는 명과 암이 있게 마련이지만 좀 부정적인 쪽으로 집중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 처음 들었을 때는 아 당연히 내가 하지 않을 거니까 뭐 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네. 하고 부정적으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분야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네. 얘기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분명 네. 좀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아직 많이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네. 이게 그렇게 부정적이다, 안 좋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AI 기술이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CFTC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가 왕이라면,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그 데이터가 왕이라면 네. 자동화 프로세스를 향한 그 노력은 왕의 법정이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라는 네네.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CFTC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RPA라고 부르는 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네네. 비교적 간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AI에 대한 발전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금융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규제 기관에서 AI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줬어요. 헤지펀드 그리고 자산운용사 같은 데들이 AI 기법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짚었는데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사용하세요. 주식 투자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요즘 그 주식 그 AI가 추천하는 거. 많아요. 주식 AI 쳐보기만 해도 뭐 AI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한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를 추천을 해준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네. 긍정적일 수 있는 게 네. AI 그리고 딥러닝이 네. 계속해서 그 인터넷이 정보를 축적하는 그 대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까지 이 주식, 이 펀드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그 척도도 함께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아 이게 좀 쭉 어려운 적이 있었다. 이런 네. 경우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네. 크게 네.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AI 또 AI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든 뭐 암호화폐 투자든 투자를 할 때 인간의 탐욕을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럼요. 게 케인즈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본능적 충동, 동물적 네. 충동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움직인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상한가를 했어요. 갑자기 막 올라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란 게 내일도 오를 것 같죠. 그럼요. 그래서 들고 더 있습니다. 버티면은 네, 버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다. 네, 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먹고 안 팔거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폭락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잠을 네. 사이에 네.
근데 이런 인간의 욕심을 좀 조절해주는 게 AI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뭐 주식을 투자할 때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투자 활동에 접목해서 시장 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렇듯이 규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I를 좀 활용을 하면은 사람이 못 보는 부분을 집중을 그 친구들이 해주고 우리 인적 자원은 좀 더 고부가 가치에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CFTC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데이터가 자동화되고 기계가 시장 규제를 한다 그러면 좀 두려워하기 쉽죠. 그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내가 뭐 속된 말로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 물론 이런 전통적인 인간이 해왔던 것에 대한 자동화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런데 CFTC 의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를 자동화하는 것이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멋있지 않아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네. 이런 양적인 규제 강화가 사람의 판단과 시장의 지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reinforcing it, 강조하는 것이다. 네, 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소연씨도 반복적인 업무 좋아해요? 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은 지루하죠.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뭔가 더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에 인간이 집중하게 하고 데이터의 양적 규제는 AI를 활용한 블록체인에 맡기자. 뭐 이런 이야기,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 너무 멋있는 연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고 네. 굉장히 활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CFTC가 그래서 CFTC 2.0이라는 거를 이미 2017년 작년 5월에 출시를 했고요. 네네. 오늘날의 디지털 변환에 발맞춰서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발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금융시장이 항상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CFTC 2.0의 목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똑똑한 데이터 통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련된 가지고, 소식이 나올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식은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네. 있는데요. AI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만 가보셔도 맞아요. AI, 블록체인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구글 직원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네네. AI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 그래서 굉장히 AI와 블록체인을 네네. 합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두 개가 모였기 때문에 8차 산업혁명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 네요. 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항상 기술적인 발전을 꾀하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좀 잘 돼서 이런 분야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을 이분이 하신 것처럼 이거는 절대 우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쪽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해드려봤고요. 미스터 구구님께서 암호화폐 공포지수는 어떻게 걸어가는지 궁금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야, 저희의 방송 주제를 또 주셨네요. 저희가 그러면은 내일 또. 네, 좋습니다. 내일도 꼭 오셔야겠네요, 미스터 구구님. 내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고 또 중요한 이슈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명의 코인을 찾아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코인 또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지금 가장 핫한 코인 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썼거든요. 네,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네. 네. 업비트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가격을 네. 업비트에서 얼마인지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199이면서 네. 한국시간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0.0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몇 퍼센트 올랐죠?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10%가량 상승을 했고요. 맞아요. 오늘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사실 어제 갑자기 확 급등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어떤 이유인지 오늘 전해주시나요? 그 이유는 잠시 뒤 함께 전달드릴 텐데요. 먼저 네. 메디블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디블록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정보뿐 아니라 스마트폰 네. 등 여러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모든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정보 오픈 시스템입니다. 네. 이를 통해 의료 소비자는 본인의 의료 정보에 대한 완전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의료 공급자는 의료 소비자의 동의하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메디블록은 플랫폼 내에서 사용될 암호화폐인 MED, 메디라고 불리죠. 메디를 발행해 참여자는 그 기여도에 따라 메디를 활용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의료 정보의 생산에 기여한 의료 공급자도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은 당연히 토큰을 통해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메디는 또한 메디블록과 연결된 여러 기관에서 의료비, 약제비, 보험료 등의 비율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토큰입니다. 사실 메디블록에서 지금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메디블록에서 토큰 두 가지를 아, 그래요? 낸 건데 하나가 메디 토큰이고요. 하나가 메디엑스입니다. 메디엑스가 얼마 전 업비트에 상장된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에 반영된 그게 메디엑스 코인이고요. 메디엑스 토큰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메디는 지금 메디블록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 활용되는 그런 토큰입니다. 메디는 퀀텀 기반이고요. 방금 소개드린 메디엑스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된 코인입니다. 그렇군요. 이 메디블록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를 처방전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떠한 사실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어떠한 행위에 관해서 보상을 얻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사실 메디블록 코인이 계속해서 호재로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대형 거래소 상장을 성공시킨 것도 있지만 단순히 정보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등과도 협약을 맺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추진하는 정부 과제에서도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업으로 선정된 가상화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개인의 처방기록, 저희가 처방전을 받거나 한 기록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올리면은 메디블록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상자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그 관리된 데이터를 제가 사실 뭐 A 동네 병원을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지만 이사를 하게 되거나 병원에서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은 B 병원, 다른 병원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은 또 거기서 검진을 받고 의사에게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담도 리스크도 적용되는데 이제는 그 기반으로 된 플랫폼 메디블록만 함께 갖고 있으면은 이걸 방송이 꺼졌지.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되고 있어요. 깜짝이야, 방송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거에 너무 민감한데 갑자기 동영상을 볼 수 없다고 나와서 아, 깜짝 놀랐어요. 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 이야기할까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에게 새로운 의료진에게 제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의사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처방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에서의 의료 기록들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 병원 가면은 또 저 병원 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지쳐요. 환자가 지치기도 하고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검사만 하다가 좀 중병에 걸린 환자는 검사만 하다가 지치면 또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좀 큰 병이라든지 약간 좀 의심되는 병이 있을 때 병원을 여러 군데 가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의사분들마다 개개인적인 뭐 정보의 지식량과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의 받아들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저렇게 진단하시는 분도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딱 지금까지의 처방 내용과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검진 기록들이 있으면 그 기록에 따라서 모든 의사분들이 함께 이제 사실 80%의 의사가 이러한 내용을 진단을 내놨으면은 그게 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신을 얻게 되잖아요. 이런 병원에 대한 혹은 의사가 내려주는 처방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료 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야 했고요. 또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의료기관의 현실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럼요. 그야말로 탈중앙화네요.
딱 탈 네. 중앙화를 꿈꾸고 있고요. 네. 그 덕분에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과 파트너십도 이게 파트너십을 체결한 네.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체결하고 나서 네.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수많은 호재가 있는 메디블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에서도 이런 2019년에 주목할 만한 블록체인 기술로 네네. 또 메디블록을 꼽았네요. 네, Decentralized Open Source Healthcare Data Platform이라고 이제 탈중앙화된 오픈 소스 플랫폼이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메디블록이 그 지리적 기반이 한국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 그리고 CEO께서 네. 치과의사 출신이세요. 아, 그렇군요. 의사 출신에 네. 공학도 함께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환자들의 네.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런 선도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탄생하면 좋겠고 또 그거를 또 앞서줬으면 좋겠네요. 자, 요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또 저희가 항상 많은 기사를 접하고 공부를 하는데 저희 김진배 기자의 추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김진배 기자가 네. 참 다양한 코인을 알고 있고 역시 이래서 투자를 해봐야 되나 봐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진배 기자의 추천으로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실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추천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더 다양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지난번 영상 밑에 폴리메스에 대한 그 가격적인 분석을 좀 해달라는 의견이 네네. 있었어요. 네. 저희가 폴리메스를 한번 다루긴 했는데 뭐 가격의 현재 상태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면은 우리가 안 건드렸거든요. 저희가 사실 네. 얼마 그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네. 뭐 이게 크게 전망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심스럽죠. 좀 조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색을 해보고 기술 분석을 하고 있는 뭐 개인 아니 투자가나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관한 외신을 전해드린다든지 그렇게 종합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미스터 구구님께서 요즘 암호화폐 공포지수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궁금해요. 아까 남겨주셨죠? 요 부분도 내일 포함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장의 변동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확인해보고 코인360통에서 네, 지금 코인360 네.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코인들은 지금 소폭 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서버가 네. 네. 비트코인이 0.7% 가까이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떨어졌어요. 4.88%. 네. 하지만 이게 뭐 24시간 네. 기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쭉 상승하는 와중에 소폭 하락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침에 제가 좀 시간이 한정돼 있고 생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자세히는 못 전해드렸는데 코인 마켓캡에 보시면요 여러분 거래량이 일단 그래도 2,161억 달러 수준으로 뭐 한 달 전보다는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 터치하고 살짝 내려온 정도예요. 큰 폭으로 상승했죠. 네, 네, 그래서 아직 뭔가 뭐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돌아서 라고 속단하긴 이루고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워낙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고요. 뭐 어쨌든 주간 그래프는 나쁘지 않으니까 뭐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처음에는 시작은 미미했지만 현재는 10분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채널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또 저희 실시간 라이브뿐만 아니고 네. 영상이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개정되기 네. 때문에 재방송도 네.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재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내일은 인터뷰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내일은 오전에 다시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시간도 저희가 지금 2시 아니면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좋다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맞는 시간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어느 시간이 좋은지 그것도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인사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비 오는 날 목요일입니다. 많이 지치실 텐데 투자에도 지치시고 또 일상에도 지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보고 힘내시고 함께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가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이소연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